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여름 피서지로 산간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음식점들이 계곡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사실상 자리세를 요구해 피서객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 높이의 산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깊숙한 골짜기까지 천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아래엔 어김없이 평상이나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의 음식점에서 설치한 겁니다. 닭백숙 한 상에 6만 원에서 7만 원씩 받습니다. 사실상의 자리세입니다. 일반인이 다 이용해야지. 들어가기 천만 원 쳤어. 저기 통해서 들어가야 돼. 저기 거쳐야 들어가야 돼. 식당 손님이 아니면 아예 계곡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계곡 주변에는 이렇게 뾰족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려면 뒤편에 다리를 건너서 가게를 통해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식당 주인은 피서철 계곡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철조망 내가 있죠. 사람들이 엉망 다니고요. 생각해봐요. 누가 관리를 안 하면 엉망진창들. 하천은 대부분 국가의 땅인데 마치 자신들의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계곡인데 거기는 자기 땅 마냥. 아무래도 그런 데 갖다 쓰면 안 갔을 텐데. 하지만 행정기관 단속은 자진 철거 명령 정도에 그칩니다. 강원도 화천 광덕계곡의 경우 4km가 좀 안 되는 구간에 매년 불법 시설물이 200개 정도씩 설치됩니다. 올 여름에도 이곳은 여전히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